2022년 마지막 지는 해를 배웅하는 인파가 전국 해남의 명소마다 북적였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타종 행사에는 10만 인파가 예상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쏜 고체 연료 발사체가 모형 위성 분리까지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전날 추진체 시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중국발 입국자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RT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정전과 열차 고장을 일으켰습니다.